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요. 방송과 통신 관련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자리에 앉은 지 5개월 만, 탄핵 사태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자가 소년가장으로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 흔들림 없는 공평무사 업무 처리가 정평났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도 알려졌는데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수 2과장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돼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 시급한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익위원장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의 인연, 자질 논란 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에 어떤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2기 내각을 꾸리면서 전문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두환 씨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한 전망대 부지에 묻으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땅 주인이 부담스럽다면서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전 씨 측은 당초 땅 매입을 시도하면서 유해 안장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한 장산 전망대. 2년 전 숨진 전두환 씨의 유해를 이곳에 묻으려던 움직임이 최근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유지인 전망대 부지 5,600여 제곱미터를 전 씨 측이 5억여 원에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다 꺼려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저 지금 그 유해가 저희 동네에 온다는 게 좋지 않죠.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파주시장까지 반대에 나서자 결국 땅 주인은 부담감을 느낀다며 땅을 안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전망대 부지를 포함해 일대 6만 6천여 제곱미터는 지난해 한 매입자가 땅 주인과 매매 가계약을 맺고 캠핑장 등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한 만큼 군 당국을 상대로 개발 동의 절차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씨 측이 나타나 가계약자에게 전망대 부지만 매입을 시도한 겁니다. 당시 전 씨 측은 공원을 짓겠다고만 밝히고 전두환 유해 매장에 대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땅 주인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계약만 했을 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물을 걷어들였다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땅을 직접 알아보고 다닌 사람은 파주의 한 서점업체 관계자인데 이 회사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이제 그 땅을 좀 X에서 알아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전 씨는 과거 회고록에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파주 안장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전 씨의 유해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소아과가 문을 열기도 전에 아픈 아이를 안고 줄을 서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로 여겨지는데 의사협회 내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소아과를 찾는 것도 원인이라는 건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병원 문을 열려면 2시간이나 더 남은 시간인데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요즘 동네 소아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많은데 의료 인프라는 그만큼 뒤따르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의사협회 내에서 다른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협의 주요 정책을 주관하는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맘카페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문 닫는 소아과들이 많아진 것을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들은 브런치를 즐길 여유가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집에 있어도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계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린 엄마들, 어린 아빠들, 그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막 애도 쓰면서 애도 막 키우고 이런 뭐 브런치 좀 먹었다고 한들 좀 어떻겠어요? 네. 그 글은 좀 너무 많이 나갔. 우봉식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비전문가인 소방대원이 경증 환자까지 대형 병원으로 보내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고,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통계는 왜곡된 수치라며 가진 자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회는 오늘도 합의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계의 고충을 없애는 게 먼저라는 의협과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이를 받쳐줄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정부가 맞선 겁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밤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밤샘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몰래 아이폰의 성능을 낮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5년 동안이나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 애플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이런 한국 홀대, 우리 소비자 보호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앱이 실행됩니다. 엄청 늦잖아요. 엄청 늦네. 바로 떼야 되는데 안 뜨죠. 야, 이거 어떻게 쓰냐. 지난 2017년 아이폰 6와 7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자 성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고의로 성능을 낮춰 새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한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6만여 명이 20만 원씩 총 127억 원을 배상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6만여 명 중 7명만 남아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인당 배상액은 7만 원, 7명이 항소했으니 총액은 49만 원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 명은 못 받습니다. 애초 소송을 안 냈던 소비자들이 뒤늦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배상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같은 소송을 당하자 한 명당 3만 원씩 6천억 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칠레에서도 합의금 38억 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년 시간을 끌고도 고작 49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권 분야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소비자 분야는 이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재판에서 양측이 가진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증거를 숨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영업 비밀을 지키려고 합의금을 주고 서둘러 소송을 끝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애플 측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적은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골프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조된 골프채를 중국에서 대거 가져와서 정품으로 속여 판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주로 골프 경력이 짧은 입문자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골프 가방 수십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안에는 새 골프채들이 가득합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지만 모두 위조된 골프채입니다.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혐의 부분은 관세법 위반 부분하고 상표법 위반. 39살 여성 양모 씨는 저가 제품을 주로 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대거 들여왔습니다. 양 씨는 이 골프채들을 모습이 유사한 등산용 스틱 등으로 신고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가짜 골프채 가격은 정품의 20% 수준. 하지만 양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의 절반 정도인 100만 원대 가격을 붙여놓고 포장도 안 뜯은 정품이라고 속였습니다. 주로 골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여성을 노렸습니다. 위조 제품은 광택이나 헤드의 장식 등이 정품과 조금 달랐지만 이를 초보자들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후로 골프 인구가 증가하자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정품에도 싼 가격에 AS까지 해준다는 광고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현혹되어 겉모양보다 차이가 큰 건 성능이었습니다. 모양은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른 걸 알 수 있었고요. 공이 안 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치기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양 씨가 들여온 골프채 가운데 가짜가 확인된 것만 764세트. 세관 감시를 피하려 가족과 지인 등 5명의 명의까지 빌려 3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세관은 중국의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 판매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